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여기 수성구 중동에 나와 있습니다. 중동.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가 바로 앞쪽이 여기 대도로변이거든요. 도로변 바로 한 블록 뒤편에 위치해 있고, 위치는 쉽게 설명드리면 수성시장역 도보 한 10분 정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한 바로 이 건물, 이거 보러 왔습니다. 이야, 전면이 너무 멋지죠? 전면이 엄청 좋아요. 건물 인물이 그만큼 좋다는 말이고, 여기 8m 도로변, 8m인데 여기 실질적으로 재면 한 10m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도로랑 여기 골목 4m 골목인데, 그 건물을 좀 더 물려 지어서 거의 한 5m 정도 확보된 도로입니다. 여기 코너에 이렇게 접해 있고, 코너 부분에는 여기 미용실이 하나 입점이 되어 있는데, 미용실 오늘 쉬는 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은 여기 다가구, 가구 수가 여러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인 세대까지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가구 수는 총 1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는 총 8대 주차할 수가 있는데, 여기 1층의 상가 뒤편으로 여기 4대, 그리고 건물 현관을 지나서 여기도 4대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은 이제 신축 건물은 아니고요. 거의 한 5-6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아주, 아이고, 놀래라. 골목 들어오니까 CCTV 녹화 중이라고 뜨네요. 한 5-6년 정도 된 건물인데, 거의 뭐 완전 실속 있는 건물이죠. 뭐 거품기 빠질 거 싹 다 빠지고, 요즘은 뭐 사실 구축 건물이라고 해도 너도나도 가격 진짜 뭐 얼토당토않게 냈는 집들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건물은 절대 그런 건물 아니고, 그만큼 실속이 있기 때문에 수익도 잘 나오고, 어느 건물과 비교를 해봐도 충분히 비교될 만한 그런 건물입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뭐 내부 요즘 뭐 건물 주인분들이 워낙 관리를 잘 하셔서 뭐 크게 흠잡을 건 없어요. 자, 이렇게 포인트 타일로 이렇게 마감을 해 두셨고요. 액자처럼 이렇게 몰딩을 둘러놨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거 하진 않죠. 예전에는 이런 것도 해놓으면, 아, 그래도 건물에 신경을 많이 썼구나, 뭐라도 하나 더 달아놓으면 신경을 그만큼 썼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런 걸로 봐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자, 2층에 올라왔는데, 자, 이렇게 세 가구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건물이 물고 있는 게 북도로를 접해 있어요. 북도로 쪽으로 길쭉하게 뻗어져 있으니까 남쪽을 보고 가구 수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세대 전부 다 남향 구조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뭐 거실이 남향이 아니면 뭐 방이라도 남향 구조는 충분히 나오는 그런 집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남향 구조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주 선호도가 높을 것 같고요. 2층과 3층은 가구별은 똑같아요. 투룸 두 가구하고 쓰리룸 한 가구, 양쪽에 두 개가 투룸이고 중간에 쓰리룸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리에는 중위세대 구조인데, 평수 대비 가구수 넣어놓은 걸 보니까 여기 세입자 방 칸살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도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대 10가구, 8대 뭐 1대1은 안 되지만 그래도 코너 쪽이라든지 상가구 앞쪽에 주차를 이용할 수 있다면 뭐 세입자들 주차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인 세대 바로 옆에는 투룸이 한 가구, 그래서 세 가구 두 가구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10가구라고 소개해 드렸는데 총 9가구네요 상가까지.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그리고 옥상에 올라오니까 이렇게 창고식으로, 이거를 가구수로 넣었나? 농담이고요. 창고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샤시를 하나 이렇게 짜두셨네요. 옥상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옥상은 뭐 크게 뭐 방수가 뭐 떠 있다든지 뭐 그런 거는 전혀 볼 수가 없고요. 아, 또 이렇게 예쁘게 테라스를 또 꾸며 두셨네요. 여름이나 겨울에는 사실 이걸 쓰기가 참 힘듭니다. 춥고 덥고. 근데 봄이나 가을쯤에는 기가 막혀요. 여기 무조건 고기 구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단 여기 화단도 아주 센스 있게 이렇게 뭐 계단식으로 아니면 여기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신경을 쓴 그렇게 화단인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요 테라스 있으니까 한번 올라가 보죠 뭐. 자, 주변은 이렇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저기 보이는 게 황금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고요. 여기 버머 에일리넷들 그리고 그 뒤편에 라운제나 호텔이죠. 그리고 정면에 여기 오피스텔 하나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수성시장 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보로 한 10분 좀 빠른 걸음으로 가면 10분 채 안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쪽 편이 남쪽 편인데 건물이 이제 저기 동쪽 도로와 북쪽 4m 도로 접해 있고 이렇게 남쪽으로 접하고 있는 전면이 엄청 깁니다. 저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이까지 남쪽이 접해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이렇게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남향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예상이 됩니다. 방 사이즈도 충분히 기대해 보실 만한 사이즈고요. 건물 외벽이라든지 올라오는 중간중간에 뭐 타일이라든지 그리고 포인트를 준 부분을 보니까 주인 세대 구조도 참 기대가 되고 옥상이라든지 옥상 화단까지 마감을 했는 걸 보니 요 집 한번 기대하시고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서 바로 한 블록 뒤편에 위치한 집이다 보니까 여성 세입자분들도 참 많이 선호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귀가하실 때도 아주 편하게 귀가할 수가 있고 그리고 CCTV도 이 건물뿐만 아니라 여기 뭐 신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CCTV도 바로 집 앞에 있으니까 참 편하게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뭐 종상향이 됐다고 수성구 많이 시끌시끌하죠. 물론 여기 종상향이 되고 뭐 시행사 측에서 이 동네 개발하겠습니다 하면 땅값 톡톡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참 호재이긴 한데 괜히 사람 마음만 좀 부풀려 놓은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과 이렇게 저렇게 건물을 정리하실 분들은 좀 생각을 하셔서 잘 내놓으시면은 오히려 더 좋은 기회에 뭐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치상 뭐 이런 걸 저런 걸 고려해 봤을 때 공실이 생길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위치이고요. 조금만 나가시면 저 수성시장 3호선 라인에 상권들이 엄청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앞쪽만 해도 지금 보면 전부 다 1, 2층 단층이 상가 도로변을 쭉 형성되고 있지만 모두가 상가가 다 입점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임대를 원하는 세입자분들은 충분히 수요가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건물 요거 다른 건물들과 충분히 비교해 보셔도 요 집도 한번 눈여겨 볼 만한 건물이라고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리스트에 이렇게 추가를 해 놓으시고 개인적인 뭐 메모나 그렇게 해 놓으시면 요 건물 가지고 비교 요렇게 저렇게 해 보시면 아마 정말 괜찮은 건물이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요즘 제가 참 실속 있는 건물들만 소개시켜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